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골프 영상, 재밌는 골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 모든 골퍼의 관심사, 티업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티업 시간.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죠. 티업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밀리고, 좀 급하게 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해결책은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해외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 티업 시간을 밀린다는 경험을 크게 안 해봤어요. 어딜 가서도 뭐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괌이나 하와이도 그렇고 거의 사실은 앞뒤 팀을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죠. 앞뒤 팀다 보죠. 그리고 앞에 우리 형님들 플레이하는 것도 다 보고 또 뒤에 형님들이 우리 플레이하는 것도 다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비기너들한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차적인 이제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돈 내고 플레이하는 우리 골퍼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인 어떤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제 캐디분들이 상당히 시달리죠. 늦게 가면은 이제 무전 계속 날라오고 빨리 가라 전진해라 늦어진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수혜자는 누굴까요? 예, 골프장이겠죠. 티업 시간이 한국에서는 이제 7분에서 8분인데 보통 7분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7분이라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은 시간이죠. 팀과 뒷팀 간의 시간 간격이 7분.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뭐 생각해보면 결과는 단순하죠. 내용은 골프장에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18홀 기준으로 봤을 때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80팀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꽉꽉꽉꽉 찍어 눌러서 어떻게 하면은 90팀까지. 90팀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골퍼들은 정말 힘든 골프를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 것이냐. 근데 생각해 보면 자, 입장을 바꿔놓자고요. 이제 우리가 무조건 골프장만 까서 될 문제가 아닌 게 제가 골프장 사장이에요. 우리 영상 보시는 형님들 골프장 오너야, 사장님이야. 근데 우리는 관대하다, 자애롭다 해가지고 자, 저기 티업 시간 우리 10분으로 하자, 멋지게. 그러면 하루에 얼마 손해 볼까요? 보통 1분에 뭐 조금 오차는 있습니다. 1분에 한 10팀 정도가, 10팀, 한 7팀에서 10팀 정도가 왔다 갔다 하시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화할 수 있는 인원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해겠죠.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이걸 선택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갑자기 인구가 확 줄어들지 않는 이상. 수요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 뭐 골프장한테 니네 저기, 니네, 저기 골프장 사장님들한테 저기 손해봐가면서, 마이너스 적자 봐가면서, 티업 시간을 늘려달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둘다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조금 불합리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골퍼들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수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긴 해요. 없긴 하고, 두 번째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은, 골프장에서 케어를 좀 잘해야 돼요. 예, 관리, 매니지먼트죠. 예, 매니지먼트를 잘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7분이지만, 우리 골퍼들의 어떤 애로 사항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골프장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캐디한테 무전 쳐가지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시스템화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치는 분들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조금 쾌적한 골프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쾌적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두 번째. 이제 사실은 7분 티업, 8분 티업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시스템화돼서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쫙쫙쫙쫙 움직이면은 조금 지금보다 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업계의 비밀인데 우리 형님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꼭 7분이어서 늦고 8분이어서 밀리는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끼워넣기가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VIP라고 해서 특별 의전이 들어가요. 골프장에서 갑자기 끼워넣는 거야. 갑자기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더 늦는 그 골프 티업 시간이 더 늦어지기도 하고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좀 한국에서 치는 골프가 예, 조금 쾌적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돈도 많이 내고 치는 골프인데 좀 답답하지만, 아무래도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해결되기 어렵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프장에 조금 더 적극적인 매니지먼트, 예, 그다음에 운영의 시스템화가 좀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갑자기 사람이 줄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고언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